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8월 22일부터 25일은 백중사리 기간으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을 전후로 3, 4일간 조차가 연중 최대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일부 인천, 마산, 성산포에서 침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기압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며칠간 굳은 해황을 보였던 바다는 오늘 잠시 휴전기를 갖다가 내일부터는 다시금 바람이 강하게 불며 풍랑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해안의 물결이 1m를 넘습니다. CCTV로 바다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무코항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이 약간 껴있습니다. 며칠간 동해안에 이어졌던 비는 그쳤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m에 달하며 높게 일고 있고요. 동해안은 오늘까지 너울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남 진도는 맑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흐린 모습을 보이겠고요. 바람도 꽤 불겠습니다. 강한 남서풍에 많은 수증기가 함께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조기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죠. 제주 모슬포항에는 하얀 구름이 낮게 껴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6m 정도로 불며 화면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 비 소식은 없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가을 장마에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소조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흥은 오후 2시 14분쯤 523cm, 인천에서 오후 3시 17분경 713cm의 고조를 보이며 전날보다 40에서 60cm가량 높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대조기를 앞두면서 침수 가능 지역이 나왔습니다. 마산과 제주 성산포에서 저녁 시간대에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가능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여수 해만에서는 오전 9시 이후로 조류의 세기가 가장 빨라지는 최강유속이 두 번 나타나겠는데요. 오전 11시 42분경 남남동 방향으로 흐를 때 0.6노트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반 후인 오후 6시 15분쯤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흐를 때 0.7노트의 세기로 하루 중 유속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